오시러 오세요. 끌어오니까. 웬일이냐 이게. 잡으시라. 우리 형님 장사 장사. 와. 딱 붙들어요. 아 예 든든합니다. 우리 스태프들 뭐 삼계나 타봤지만 25년차 신만이에겐 뭐 명함도 못 내밀죠. 예. 자 든든한 자연인들을 따라가 보죠. 야 이게 이제 복령굴입니다 이게. 예? 아 이렇자면 잠깐 와보세요. 백복령이 자생하는 예.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예. 이렇게 이제 나무가 예. 썩으면 이렇게 깍두기처럼 예. 이러면 이 금방에 분명히 복령이 있어요. 복령이 있어요? 네 100%. 이야 이거 100% 확신하기가 쉽지 않은데 한번 기대해 보죠. 예를 기준으로 예. 10m, 3m 예. 바깥쪽이에요? 네, 바깥쪽으로 위쪽으로. 아래쪽이 아니라? 아래쪽도 나오고 위쪽 나오는데 어. 윤택 씨는 그쪽 밑으로 찌르고 예. 저는 이제 여기 위쪽으로 한번 찔러볼게요. 찔러 찔러 느낌이 찔러. 딱 온다. 어떤 느낌이 와요? 빡빡한 게 아주 그냥 단단한 진흙을 묻혀놓은 느낌. 진흙을 꽉 묻혀놓은 어쨌든... 그거를 반으로 찌르는 느낌. 그쵸. 이게 어떤 느낌일지 감이 오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당체 볼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많이 찔러봐야 한다는 거죠. 저는 느낌을 찾기 위해서 그러는데 형님은 진짜 빠르시네요. 재봉틀 수준인데? 어느 순간에 딱 느낌을 꽂힌다고 이게. 어? 아니 이것도 나무뿌리 같은데? 뭐가 찍어보세요. 아 이건 생나무. 생나무. 생나무 뿌리고. 생나무. 이 느낌보다 더 부드러워요? 조금 부드럽죠. 어. 이것도 나무 뿌리 같은데. 아 이거 아니에요. 아 이상이 아닌 게죠. 야. 약간 여기 느낌이 있어요 이쪽으로. 아유 더 있으면은. 예. 얘가 있어 무조건 있거든. 자 위쪽으로 한번 올라갑시다. 우리. 어? 거기서 봐봐. 요거 뭐지 요거? 요 느낌? 아, 뭐? 나무뿌리인가? 아예 잠깐만요. 어 윤택 좀 하나 건진 것 같은데? 이거 뭐 선수나 비... 아 여기 어 있죠 있죠 네, 느낌 있어, 있죠. 있어. 오 이건가 본데? 오, 꽤 묵직해 보이는데요? 살살 나오자네. 자 윤택 씨, 어 감시 드립니다. 아. 이 귀한 복령을 말이야 저보다도 먼저 이렇게 캐시면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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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야. 야. 야, 이게 바로 소나무 뿌리에 기생하던 백복령입니다. 한번 맛 좀 보세요. 와, 에? 맛을 봐요? 이거 맛을 볼 수도 있어요? 아니 뭐 먹는 게 못 먹는 게 있어요. 맛이 어때요? 맛이 없는데요? 옛날에 이거는 이뇨작용에 좋다 그래가지고 네. 맛있었어 한약재로. 지금도 귀해요 이게 비싸고. 또 있어요? 이게 있으면 이 정도가 나오면 얘가 나오면 이제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간의 경험상 이 근처에 반드시 또 있다는 건데요. 자 적중률 100%에 베테랑 말을 한번 믿어보죠. 맛은 없어? 어? 자 이리 좀 한번 보세요. 느낌이 딱 왔어. 왔어요? 왔어. 와. 아 나. 아 요거는 그래 크지가 않네. 아. 그죠. 어디 딱 정확하게 가운데 찍는 선수 선수. 제수 승관. 야. 완전 진짜 누가 보면 고구마지 이게. 그러니까요. 맛 한 번 넣으면 되나? 아니 아니.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예. 네, 몸에 좋은 걸 알겠는데. 그러니까. 가서 맛있게. 예. 네. 맛있게 해드릴게. 아 이거 와 형님 진짜 선수다. 어. 진짜 선수네.